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지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랫동안 주춤했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주시장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성장하면 그리고 산업이 성장하면 결국은 주식은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찾아간다. 황주명 하면 기억나는 단어 없습니까? 있으시죠?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 많이 낙폭을 보였던 만큼 새롭게 또 기회의 도약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부분을 준비했고요. 참여 샵 3772 혹은 신대가로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QR코드 스캔 후에 또 채널 추가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샵 3772 신대가 이렇게 문자 전송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소통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매주 일요일 저녁 여러분들도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의 166-5790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신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면 신대가 홈페이지 포털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무슨 강의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궁금할 때 가볍게 긁어주는 사람이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항상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잠시 사담을 좀 진행하다가 다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간다면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구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부분들, 유상증자가 뭔지, 전환사채가 뭔지, 우리가 전환사채도 단순히 전환사채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리피싱부터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이유, 또 전환사채를 통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 이런 구조들까지 모두 다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스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을 좀 함께 소통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식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중간은 없다. 그러면 최고점과 최저점인데 최저점 매매법에 대해서는 많은 강의를 드렸으니 신고가 매매법 중에 유의할 사항들과 또 우리가 접목해 볼 만한 부분들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신고가 매매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매매법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주봉을 왜 신고가로 잡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라는 겁니다.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쉽게 얘기하면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 최고의 신고가라는 거죠. 네. 물론 신고가가 원래 새로운 신자니까 당연히 고가가 바뀌는 과정인데 기간을 둘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20일의 신고가도 잡을 수도 있고 240일의 신고가도 잡을 수가 있고 480일의 신고가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고가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 지점 이후 매수 구간을 잡는다라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신고가 가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나서 어떤 전고가를 뚫었을 때 이 구간이 이제는 벗겨진 자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출한 자리. 이 자리가 오히려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조금 더 그림을 예쁘게 그려볼까 봐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이게 파동을 갖고 가는데 이런 식으로 파동을 갖고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신고가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은 언젠가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내려오는데 반발 매수 자리는 이 자리거나 이 자리다. 아, 이게 전자칠판이라 제가 딴다닥이 안 되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2차 매수 구간이 우리가 뭐냐면 2차 전고점, 여기가 1차 전고점 매수 구간이고 이런 데서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7에서 50%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지속적 실적이 성장되면 눌렸다가도 새롭게 가는 것이 그것이 주식이더라. 이게 다예요. 제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그 많은 이야기들 드려요. 때를 기다려라.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겁니까? 때를 사는 겁니까? 하면요. 저는 때를 사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종목을 살 수도 있겠지만 종목보다는 타이밍을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주식의 매력이더라. 자, 그래서 노터스라는 종목이 정말 많이 갔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그 항상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를 했을 경우에 제가 항상 공부를 하시자라고 한 게 뭐냐면 비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거나 혹은 시밀러를 테스트하는 과정은 비임상 이후에 임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약바이오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 그럼 비임상에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요. 화학적 비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적 비임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임상은요. 임상 1상이 있고요. 임상 2상이 있고요. 임상 3상이 있고요. 임상 4상이라는 단어까지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A와 B로 구분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화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한테 투여하기 전에 화학적 반응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화학적 로직에 따라서 이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성분적 결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사람 임자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한다. 자, 동물은 뭐냐면 동물과 사람과 가장 그 비슷한 돼지한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원숭이한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비임상이에요. 임상은요.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안정성을 테스트합니다. 그다음에 임상 2상은 환자한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효과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수의 환자한테 하는 것이 임상 3상이고 또 효과에 대한 부분이고 약을 시판하고 나서도 테스트하는 것이 임상 4상인데 자, 3상까지만 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임상 3상을 가기가 참 어려웠죠. 다수의 환자에게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수의 환자를 모으기가 힘들었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다수의 환자를 로직을 한다 하더라도 제조시설이라든지 제약바이오는 클린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클린룸을 갈 수 있는 제약적인 거리가 있었죠. 왜?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되니까 쉽게 못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가치 평가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완전 제약바이오를 또 인수할 수도 있잖아요. 자산가치 평가를 보내서 회계사를 보내야 될 수도 있고 변호사님들을 보낼 수도 있고 회사님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안 움직이려고 그러시겠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시간이 멀리 가다가 다시 원래 주식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신약 개발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개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무시화되는 거죠. 안정화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무시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다 보니 임상 3상까지도 가능하고 원래 임상 2상하고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게 최고긴 하지만 기대감이 오다 보니 관련돼서 화학적인 뭐 바이오톡스텍이라든지 동물 노터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물을 관련해서 무상증자 이슈 관련돼서 내용과 이게 맞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건 기억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기법도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듬성듬성 써 있어요. 포탈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주식에 맞게끔 분류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주식에 맞게끔 종목과 연결돼가지고 딱딱딱딱 정리되는 자료는 신대가들의 투자법에만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호재, 제약바이오라는 호재와 함께 주식수를 8주로 무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한 주를 들고 있으면 8주를 준대요. 주당 8주 무상증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떤 노직이 생기냐면 이제 권리락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총이 1,000억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주식 무상증자를 받기 전에 순간적으로 1,000억 곱하기 9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150억밖에 안 돼요. 150억인가? 120억, 130억, 120억, 130억밖에 안 돼요.
그 순간, 그러니까 권리락 맞고 그 멈추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주식수가 말라버리는 효과가 되죠. 그 순간, 그 권리락이 맞기 전 그 순간 때문에 주식은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과 함께 급등을 합니다. 특히 3주 이상하게 되면 대부분 급등 로직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권리락 이후에 진짜로 주식을 받게 되면 그때 또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걸 또 돌파한 경우가 있긴 한데 결론은 이거랑 비슷했던 게 뭐였냐면 물론 종목 자체는 좀 다르긴 하지만 세미시스코였어요. 세미시스코. 이게 이제 주당 3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주인가 5주인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세미시스코가 지금 그 결국은 에디슨 이브였던 거죠. 지금은 정지된 거지만. 예, 주가 급등할 때 이런 식으로 무증을 통해 가지고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호재도 있지만 보시면은 이 뚫는 자리가 중요해요. 돌파 자리가. 예, 돌파 자리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확인해 보고 체크하고 대응해 보는 전략도 중요하더라. 자, 돌파 이후에 이제 눌린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 건데 제가 첫 번째 사진에 이걸 둔 게 뭐냐면 만약에 역사적 신고가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체 주봉에서, 그러니까 전체 기간에서 돌파하는 자리를 봐라. 왜? 가끔 120, 240 보면 쭉 올라갔다가 다시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쪽에 이만큼 산이 있는 거예요. 아예 역사적 신고가만이 시세를 지속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자, 이제 하나를 보셨죠? 이제 쭉 볼게요. 나중에 저기 8주가 배정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주식수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락 로직도 당연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상증자에 대한 로직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끔 이제 무료로 교재도 보내드리고 이러는데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시중에 제가 만들어 막 다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노신소재 이제부터 이제는 기법적으로 가볼게요. 이제 2차 전자부터 뭘 생각해야 돼요? 제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바이오는 제가 정말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뛰어나지려고 발로 엄청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요. CNT 도전제로 해서 응극제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데 2차 전지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건전지입니다. 예. 네. 건전지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섹터가 가느냐. 그러면 전극 공정이 있고요. 조립 공정이 있고요. 활성화 공정이 있어요. 근데 2차 전지인데 이런 것들 잘 안 가. 그러니까 당신은 2차 전지 종목이 왜 2차 전지면서 안 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딱 주죠. 계속 쓸 수 있느냐? 딱 질문인 거예요. 계속 쓸 수 있느냐예요. 쉽게 얘기하면 치약 같은 거는 다 쓰면 또 치약 또 사야 되잖아요. 화장품 다 쓰면 화장품 써야 되잖아요. 근데 조립은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 건물이 다 해요. 결국은 이 전극 공정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계속 수요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즉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해액 혹은 그다음에 뭐 그 분리막 요런 것들이 요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소모성에 기인한다. 근데 조립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긴 하겠죠. 장기적으로 갔는데 클린룸 관련주들이 사실은 많이 가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제가 원망테크도 한번 말씀드려서 원망테크도 쭉 올라갔잖아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이게 또 수주가 어느 정도 한번 다시 내려와. 왜? 지속성에 대해서는 물론 활성화되면 계속 짓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지만 올라가면 또 내려오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경기를 타기도 하고 또 루틴을 타기도 해요. 건설주들이 잘 가다가 한 번씩 또 루틴상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가 이제 활성화 공정이에요. 활성화. 활성화 공정 같은 이제 이걸 동작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럼 결국 결론은 전극인데 자 양극이 있고요. 항상 우리는 양에서 음으로 보내죠. 양극을 받아주는 게 음극재입니다. 그리고 이 양극과 음극재 중에서 이상한 물질들이 잘 넘어가지 않게끔 기존 물질들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분리막이고 이 분리막에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갈 때 잘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액체, 그 흘러가는 액체가 전해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흘러갈 때 잘 흘러가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발현이 잘 되고 에너지도 뿜뿜 뿜어주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든 게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인 CNT 도전제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출력량 혹은
양질의 값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게 CNT 도전제고 그와 관련해서 나노신 소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바닥에서 나노신 소재는 보자고 말씀드렸더니 이쪽 거래량 없었어요. 아 그런 종목 왜 봅니까? 조용할 때 보는 거예요. 원래 조용할 때 봤으면 2만 원, 3만 원 봤으면 지금 94,800원 3배입니다. 자, 왜 시장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양극재, 연극재에서 효율성은 뭘로 갈 것이냐. CNT 도전제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차트를 보자고요. 차트를 보면 이제 벗겼어요. 과거의 역사적인 3만 1천 원, 3만 2천 원짜리를 벗기니까 날아갔다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분명히 내용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좀 쉰대요. 쉬었잖아요. 또 쉬었, 여기 1차적에서도 쉬었고 2차 자리, 지지대에서 또 쉬었으니까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분할 매수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2022년부터 본격화거든요. 사실은 23년 이게 23년부터 본격화예요. 사실은 22년이 아니라. 근데 23년부터 본격화인데 주식은 미리 선반영된다라고 그랬죠. 선반영되니까 로직상으로 주가는 급반등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다른 거 빠질 때 혼자 가잖아요. 왜? 카파가 커지고 수요가 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자 메타버스가 저는 구글 트렌드 검색과 네이버 트렌드 검색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데 메타버스는 NFT는 계속 나오는 뉴스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걸린 거예요? 털컹. 코인에 대한 리스크 걸린 거고 위기성이 걸린 건데 그 근본은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로직들은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더라. 그런데 제가 일단 2차 연재로 쭉 갖고 오니까 자 이제 양극은 거의 뭐 기술이 그 극대화됐어.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이니켈이라는 게 나와요. 하이니켈. 주식은 NCM이나 NCA 구조로 같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LFP, 리튬, 인산, 철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간 이런 식으로 양극재가 많이 발달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에서 이제 최고의 펌핑 능력으로 빡 보내요. 그럼 빡 보내면 이걸 받아줘야죠. 누가 받아줘요? 응극제가 받아주죠. 아까 전에 여기 움직이는 거에 도움을 주는 건 전해액이랑 CNT 도전제였는데 이건 이제 거의 하이니켈이든 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물론 이것이 수요가 계속 되게 되면 주가는 계속해서 가겠죠. 근데 이제는 주목할 게 응극제라는 거예요. 자 신고가로 넘어가는 종목도 그냥 아 이 종목을 이런 데 내려와서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신고가 가서 바닥에서부터 올라갔어요. 이 종목 어떻게 사래요? 2차 분할 13,800원, 12,600원에 이런 데서 왜 반등이 나오겠어요? 전고점에서 뚫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레벨업이 돼가지고 다시 내 자리가 온 거. 그래서 제가 2000원이가 반등 나올 때가 됐다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느냐?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럼 뭐가 맞아야 돼요? 내용이 맞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주식이 배신 안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아요? 한다는 거 하면 갑니다, 나중에. 한다는 거 못하면 빠져요. 한다는 걸 늦게라도 하는 종목은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응극제 기술은 뭐냐면 일반적으로요. 여기는 이제 어떤 규소가 어떤 로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응극제는 흑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연필신 같은 걸 흑연이라고 그러죠, 그죠? 흑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양극재가 계속 쏟아보면은 계속 쏠 거 아니에요. 폭폭폭 이렇게 쏘면 이게 균열이 나타나요. 이렇게 이 균열이 나타나면 수명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떨어지는데 여기를 뭘로 쌓는 거냐면 실리콘으로 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실리콘으로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리콘은 확장 그러니까 이게 균열이 나도 이렇게 늘어나다가 다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무 능력이 뛰어나다. 고무견이라고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아직까지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쓰는 건 뭐냐면 이 고무, 이 실리콘을 이게 이제 팽창력이 너무 뛰어나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잘게 자르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게 앞으로 기술이에요. 근데 NK전자도 지금 실리콘 응극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죠. 흑연과 실리콘을 어떻게 버무려낼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더 잘 저장되고 수명기간을 키울 수도 있고 얼마나 잘 저장해서 출력량을 높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지금 실리콘 응극제 섹터다. 그러면 그런 타이밍. 근데 응극제는 커야 된다면서요.
그리고 NK전자는 금 같은 경우 원래 본 사업은 금 추출 관련된 사업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이제 그 IT 기업에서 IT 관련해서 금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금을 보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내려와서 돌려서는 타이밍에서 모멘텀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아무 기업이나 전고점이 돌파해서 내려와서 이런 걸 보는 시장을 보는 눈도 돼요. 아, 시장 이 정도 되면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이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기본기는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구간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조단위의 5G 장비 수혜 기대감이 사실 시장에 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5G, 6G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많은데 바로 6G로 넘어가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5G는 이게 좀 어렵죠. 약간 통과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6G로 빨리 하면서 플라잉크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대한민국의 대표주자는 누굽니까 사실? 시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삼성전자죠. 제가 삼성전자를 TV에서 8만 원 이하에서 접근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만 원 이하에서도 접근해도 되냐고 했는데 제가 접근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의 마음 같아서는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당연히 들고 가라고 하는 게 맞죠. 장기적으로 맞으니까. 근데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삼성전자가 6만 3천 원, 5만 6천 원 벗기면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항상 회귀하려는 게 있어요. 내가 근데 지금은 내가 A레벨이에요. 제가 이제 레벨이라는 표현은 그냥 주가 표현이지 어떤 격차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B레벨이에요. 자, 내가 A레벨이 돼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그 부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구로 합시다. 축구. 자, 쉽게 설명하는 게 자, B는 후보 선수입니다. A는 우리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예요. 손만 쓸게요. 네,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근데 조금 슬럼프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예니까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항상 이번에 득점왕까지 되기도 바래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 선수 레벨까지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완전 주전을 꿰차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S급, A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게 되면 예를 들면 몸값이 천만 달러였어요. 근데 몸값이 천만 달러인데 뭐 900만 달러 밑은 후보 선수고 이거 위라면 시장상이 안 좋아도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본질의 능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 6만 5천 원 밑에서는 얼마의 반발 매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거 알면 저는 그거 100% 알고 있던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다 뭐 내가 천 원까지 맞췄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맞추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열심히 일합니까? 100억, 천억 다 집어넣고 그냥 그거 하면 되지. 그럴 일은 없어요. 다만 이 정도 선, 이 정도 구간이 맞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구간이 어디냐? 6만 5천 원, 정고자리 벗기기 전에 6만 3천 원과 5만 6천 원이니까 그 근처 5% 내에 오니까 여기서 반발 매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주식이라는 것이 레벨업이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는 그 고점을 보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주전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차이인 거예요. 1부 리그는 마케팅도 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다 하다 보니까 스타들의 몸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2부 리그는 좀 아쉽잖아요. 그러한 관점이라 2부 리그 강등되기 전에 올라온다고요. 그 회사가 본질의 가치가 지켜주고 있다면 손흥민 선수가 매해 10골 이상, 20골 이상을 넣는다면 당연히 1부 리그의 주전 선수로 돼 있어야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참고하실 수 있는 그냥 사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잘했고 그 대신에 이제 뭐예요? 이제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누구 선수 얘기는 안 할게요. 가슴 아플 수 있잖아요. 이제 축구선수는 35이 넘으면 몸값이 많이 빠져요. 왜 체력적인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35살이 넘으니까 이제 몸값이 올라와서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거는 뭐예요?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어느 정도 저항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옛날같이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근데 여기서 또 이브라이모비치처럼
아는 뭐 훌륭한 선수처럼 다시 뚫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건데 어쨌든간 이런 구조 상황에서 특히 지금같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저항 자리는 정확하게 지켜지겠죠. 그래서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에는 저항이 또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주식을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로직이더라. 자, 시즌. 국민주였죠, 국민주. 시즌이요, 과거에 6만 얼마 때 CB 찍어놓고요. 그것 못 지켜가지고 주가 확 내려왔어요. 그거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왜? 우리는 잘 된 거가 기억이 나거든. 저도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가 크게는요 원래 승자의 기록 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항상 우리는 승자의 어떠한 좋은 면을 많이 얘기를 하죠. 왜 통일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다시 국면에서 이긴 왕이 나타나서 초대 왕으로 설립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승자의 어떠한 기록서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만약에 유물론적 사관을 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썼던 어떠한 토기, 그 사람들이 썼던 어떤 생활, 문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사라고 하죠. 삼국사기였고 삼국유사가 있는 것처럼. 유사가 좀 더 재밌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보다는 승자, 이것만 기억이 나죠. 지금 뭐야? 패잔가요? 근데 어쨌든 간 시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뻥 하면서 팍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두두두두두 올라간 거예요. 얼마까지? 16만 천 원까지.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왜 올라간 건지 진단키트가 진짜 쉴 새 없이 지금도 비싸잖아요. 근데 진단키트가 팔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전 세계가 걸렸던 병이잖아요. 질병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니까 이제는 다른 데서도 만들어. 뭐 휴마시스도 만들고 어디도 만들고 그리고 제조업 기반. 우리가 진단키트가 두각을 받았던 건 유럽이나 이런 쪽에 제조업 기반을 좀 등한시했어요. 마스크를 만드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등한시했다가 지금은 자체 생산 보유 능력도 점씩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지금 당장 높더라도 나중에 빠질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 대신에 예전만큼은 아니죠. 예전에는 아예 이런 쪽에 팔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꾸준하게 뭐 전염병이 재전염병이 뭐 감염되거나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예전에 그 조용했던 기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A 구간은 있어야 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A 구간이 어디냐면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시즌도 제약바이오도 턴어라운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방송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저번 주 방송 금요일 편 11시 걸 보시면 제약바이오 반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HLB가 날라갔죠. 왜? 종목들이 안착지에 와 있으니까. 과거에 대한 이력도 중요하지만 차트도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다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멈출 때가 됐어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한 거예요. 제가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 되게 분위기 안 좋았었죠. 왜? 이 모습이 왜 좋아요? 이 모습이.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이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슬슬 제가 메타버스. 게임주는 끝났다. 메타버스는 끝났다. 맨날 뉴스 나왔죠. 오늘 뉴스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 우리. 항상 일관적으로. 일편적으로. 지금 웹툰 관련주들이 이제 두각을 받고 시작하는데 대원미디어도 파워레인저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되게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뭐 파워레인저, 뭐 썬가드, 뭐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뭐 울트라맨,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던 건데 파워레인저는 굉장히 레일리에 꽂히는 만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카드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유아 방송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아 어린이 방송, 어린이 유아 방송을 어린이 방송이 더 맞겠네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웹툰이 있어요. 웹툰은요, 지금 우리나라 웹툰은 기가 막히게 많이 나갑니다. 왜? 한국의 정서가요, 엄청난 게 있대요. 뭐가 있냐? 재미가 있어요. 일단 스펙타클하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그 정해진 인구에서 막 드라마를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엮여 있고 그 중간 안에 또 엮여 있고 엮여 있으면서 막 스펙타클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눈물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 재밌는 그 순간에도 심장을 울린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는 항상 보시면 이게 한 번씩 눈물이 나잖아요. 예, 네, 저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대단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예전 영화 헬로우 고스트, 제가 내용을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귀신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웃기게 만들었던 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가족사를 집어넣든 뭔가를 집어넣어서 결론을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도 단순히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선을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는 건드릴 수 있는 스토리가 있대요. 어쨌든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15,400원과 11,600원에 지금 지지대가 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 이제 거의 뭐 메타버스나 뭐 NFT도 마이너스 85% 정도 구간이 왔으면 로블록스라든지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이런 쪽이 많이 내려왔거든. 아, 반등 나올 때 됐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아셔야 되니까, 왜 제가 이거는 제 빅인데 오늘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자,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자, 0, 50, 100에 25, 40, 쭉 해서 자, 60, 그 다음에 75. 자, 주가가요 원래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빠져요. 예, 회사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근데 왜 25 밑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폭으로 75 밑으로 빠지면 왜 매력적인 줄 아세요? 회사가 물론 꿈을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00을 갖다가 회기가 25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가 제일 중요한 건데, 25까지 빠지면 여기서 두 배 가면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까지 올리면 주가 올리는 게 너무 쉬운 일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25에서 75까지 가봤자 3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까지 눌렀다가 전고 돌파 안 해도 75까지만 가도 3배예요, 3배. 그래서 주가가 약 75% 밑으로 빠지게 되면 반발 매수가 막 들어와. 회사가 펀더멘탈만 바뀌잖아. 왜? 25에 사면 회사가 결국 주식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왜 주가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냐? 숫자. 숫자는요, 결국은 물가와 연동돼 있잖아요.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된다. 결국은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반영될 수 있겠죠. 매출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25에서 75권이기 때문에 75권은 매력적인 거죠. 막 12.5자리. 예전에 막 급락시킬 때 12.5까지도 급락시켰습니다.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5배. 이렇게 되면 전 75까지 가도 5배니까 이런 경우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5까지 코인들도 보시면 고점 대비 12.5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반만 매수가 많이 나와요. 왜?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주가는 부양할 수 있는 노직들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니까. 자, 제가 원래 게임주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정도면 이제 반등 나올 때 됐다. 뭐 기술적 반등이든 어떤 내용이든. 엔서프트 과거에 이제 3만 원짜리 종목일 때부터 저는 되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게임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희 때 엔서프트에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성인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엔서프트가 쭉 어떻게 보면은 NFT나 메타버스로 변환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뭐예요? 핸드폰으로 넘어가면서 아이템 거래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로직적으로 만나면서 주가가 둥 뜹니다. 둥 하고 떠요, 이렇게. 자, 물론 이 주가의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는 코로나죠. 네, 코로나죠. 근데 이 주가가 뜨고 나서 잔인하게 내려오죠. 근데 제가 엔소프트 바닥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내려올 때도 다른 게임주들 모르겠는데 60만 원 반등 나올 때도 전혀 지켜만 봤어요. 근데 이제부터 39만 원, 33만 원은 뭐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리니지가 엄청난 인기, 물론 이때도 엄청난 인기였죠. 2015, 16, 17. 근데 여기서 실적까지 맞춰주는 이 구간에 부근에서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저점 기준으로 약 60%가 빠졌습니다. 60%가.
자, 60%가 빠지면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자, 지금 60% 빠졌던 건 400원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배 가면 800원. 1000원 기준, 0에서 1000원 기준으로. 자, 50%만 먹겠다 하더라도 600원. 부담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구간부터는 만약에 이 회사가 언제든지 성장 가능성 있고 테마성 있고 심이 있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는 25구간. 조금 더 반 구간. 그러면 50구간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나요? 기술적 반등 중에 그거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냥 50 정도 내려오면서 그냥 매수하라고. 왜? 75% 정도 가면 거기서 대부분 눌리거든요. 50% 수익 있어요. 주식은 뭐라는 거다? 스트레스를 사는 거다. 저는 주식은 항상 뭘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스트레스를 산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거. 저는 주식 사는 순간 행복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행복회로, 우리가 로또를 사는 것도 행복회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또 찍어야 된다는 스트레스.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움직임들이 즐거움도 포함되지만 스트레스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런 로테이션적인 구조들을 우리는 체크해봐야 되고, 엔서프트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복적인 로직이 나오면서 주가의 파동들이 이렇게 기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애플이 뭐 대규모로 또 메타버스 투자 뭐 여러 가지 투자들 이슈들이 계속 있는 거죠. 영화, 한국영화 투자 뭐 이런 것들처럼 메타버스는요. 아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 NFT는 현대도 하고 있고 삼성도 하고 있고 대기업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죠. 처음에 저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 저는 갤럭시 2부터 썼습니다. 갤럭시 1 썼을 때 아니 노트북이 있는데. 아, 저 삼성 스마트폰, 저 갤럭시 1을 왜 사지? 저건 돈 낭비 아니야? 라고 고리타분한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안 쓰니까 어느 순간 소외되더라고요. 제가 카카오톡도 못하죠. 뭘도 못하죠. 그래서 2부터 저도 이 흐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많은 사내 교육과 교육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면접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서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절대로 무리수 둘 수는 없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제는 거의 다 기술주들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이제 저한테 인지를 시켜준 건 사실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 왜 알서포트냐면 이게 이제 화상통화, 리모트,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콜을 한다.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콜을 하면 리모트 콜 관련해서 화상회의죠. 화상통화죠. 근데 이게 이제 그 NTT 도코모인가요? 그 통신사가 또 주주로 있고요. 일본 통신사가. 근데 그 알서포트가 그런 걸 떠나가지고 기술주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두각을 받으면서 날아갔던 굉장히 큰 종목이었습니다. 23,650원까지 상승을 했죠. 자, 23,650원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내려옵니다. 얼만큼 내려와요? 4,200원, 5,500원. 근데 제가 이 구간에서 보시란 말을 이것도 못했죠. 왜? 이것은 정말로 기술주의 정점이자 코로나로 인한 어떠한 수혜에 관련된 섹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도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기술주들도 근데 제가 뭐 나스닥이 가끔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좀 이따 증시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앞으로 증시 어떻게 될 것이냐. 리모트콜 GS 인증이 쭉 진행이 되면요. 자, 이 정도 자리와 이제 이 정도 자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기술주가 빠져도 이제 큰 폭의 빠짐을 만들기는 참 어렵겠구나라는 노직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들이 어떤 회사들이 좀 실적적인 부분이 받쳐주거든요. 그냥 주구장창 달렸으면 주구장창 달리고 우리가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수를 어느 포인트에서 한번 줬냐면 이렇게 지지대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적극성이 굉장히 뛰어난 노직이 될 수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자체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꼭 나스닥 보는 것 같죠? 신저점 이탈시켜놓고 다시 이제 재반등에 대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구간. 근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항상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 많이 드리지만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 377이 그다음에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뭐 채널 추가까지 가능하신데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 주가 이렇게 흘러내렸죠. 근데
여기서 누가 원동력이 되는, 그러니까 누가 원인이냐. 하나가 시킬 수 있는 원인을 찾아보냐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지금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많이 빠졌죠. 현대차 어느 정도 빠졌죠. 기아차 빠졌죠. 물론 코스닥에 몇 개 종목도 조금 눈에 거슬리게 애매하다라는 종목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코스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500선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코스피는 결국은 자금이 많은 쪽, 우량한 쪽, 힘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결국은 올리려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코스피 중에서도 뭐 좋은 거, 나쁜 거, 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겠죠. 과거에 코스피로 영광을 누렸던 종목들 중에 그냥 그 유지가 돼서 코스피가 돼 있는 종목들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워낙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항은 보여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고돌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차트를 거꾸로 돌리면 이게, 아, 전 저 깨지는 것들이 거꾸로 돌리면 전고파잖아요, 그죠? 저점고파 이렇게 보면은, 아, 이런데 저항이네요, 그죠? 여기 이런데 맞고 떨어졌네요.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여기도 한 3개, 4개 만나니까 이렇게 그려봐요. 그러면은 한 1900이 맥시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들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인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좀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 뭐 자금적인 부분들도 좀 풀어내야 될 것들이 좀 있고요. 뭐 상속이란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루틴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하락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하락은 크지 않을 것 같고, 현대차 관련된 모멘텀 좀 보셔야 되고, 네이버 카카오 신저가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어마무시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 특히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많이 박하는데, 미국 나스닥 쪽으로 갔었으면 엄청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여요. 제페토라는 것이죠. 제페토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가상현실에서의 그 어떠한 로직들, 메타버스에 대한 로직들을 만드는 거고, 그것 또한 네, 코스피 관련돼서 네이버 쪽 관련돼서 종목을 좀 볼 수가 있다. 어쨌든 간 네이버와 카카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면 상단, 하단은 닫혀가더라. 하단은 닫혀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피가 더 빠진다고 하면 이제 금리 인상인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금리가 0.5% 올라간다면 시장 크게 우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2% 이상 넘어가면 어느 순간 고민할 거야.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느냐.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금리가 0.5%씩 올라간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는 상승 매기세를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근데 너무 고점에 있던 종목들은 조금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사이클 자체는 5에서 7년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코스닥 보고 전체적인 시장 정리하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닥을 주 요인으로 핵심으로 잡았던 게 바이오입니다. 근데 바이오주들이 워낙 부진했잖아요, 코스닥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 나오는 게 뭐냐면, 바이오 섹터에 대한, 물론 셀트론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긴 했지만, 뭐 셀트론 헬스케어, 뭐 셀트론 제약, 뭐 안트로젠, 기타 등등등등, 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내려오고 나서 다시 반등에 대한 매기세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이 바이오도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은 잡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게 2차전지죠. 예, 지금 뭐 에코프로 BM 가장 큰 시총을 좀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에서 언제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더라. 이것도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오와 2차전지와 그 다음에 엔터가 있어요. 메타버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카카오게임즈라든지 뭐 SM이라든지 JYP 뭐 이런 종목들은 다 지금 엔터 나쁘지 않잖아요. 즉 코스닥을 이끌었던 3대 섹터가 바이오, 2차전지, 엔터,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종목들이 조정을 다 받고 이제는 그 순간의 위기보다는 기회로서의 로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선택과 집중에 대한 로직으로 바라볼 수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지금 코스닥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도 조금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다시 한번 최종 정리까지 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고가 종목을 보라고 했는데 이 신고가라는 것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120의 신고가, 240의 신고가면 저는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진짜 신고가죠. 찐 신고가. 예, 진짜 신고가를 찾는 거죠. 자, 신고가를 찾으면 정말 찐 신고가 확실한 내용이라면 추격 매수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50에서 100%까지 갑니다. 퉁퉁퉁퉁 치고서. 근데 이 찐 신고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악재를 만납니다. 두두두둑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건 그림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장대 역봉이 만들어진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장대 역봉 아니어도 되죠. 그러면 이런 어떠한 그 신고가 부분에서는 눌림 자리를 공략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 이게 다예요. 급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용어 중에 그런 용어가 있어요. 목계 지덕이라고. 목계 지덕에 대해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 닭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달생자 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도 흥분해서 또 움직이시면 안 되고, 즉 최고의 투계는 기성자라는 투계를 만든 사람이 이제 장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최고의 투계를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총 네 가지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내 눈이 남을 포함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귀를 똑 열어놓고 남에 대해서 아는데 그 남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공격할 때는 항상 또한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라면서 40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성자가. 근데 정말 그 최고의 투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시작이 지금 하락을 하든 높게 올라가든 늘 언제나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노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럼 결국은 주식은 수익으로서 옮겨간다. 신고가 매법도 있지만 다음 주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 어느 정도 하락할 만큼은 다 하락을 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절대 마음을 놓아셔서는 안 돼요. 박스권 매매, 시총 높은 건 박스권 매매, 시총 낮은 건 기회 타점 잡자. 자,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참여 방법은 있거든요. 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매주 그 공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의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주시장이 힘들수록요, 오히려 하나만 기억하세요.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주식은 타이밍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분명 성공투자 되실 겁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성공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